아니, 안녕하십니까. 젊은 분이 오셨어. 이번에 키도 굉장히 크시고, 잘생긴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혼남, 혼녀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서울시 마포구에서 왔습니다. 마포구에서 오셨다고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또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갖고, 환수하고, 먹이주기 체험을 도와주시려고 오셨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요.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먹이주기 체험이나 환수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 준비되어 있는데, 괜찮으세요? 어떤 건가요? 비밀입니다. 아직 말은 못 해드리고요. 기대 잔뜩 하고 있겠습니다. 기대를 하신다고요? 역시 준비가 된 우리 구독자. 혹시 연세가 저보다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올해 서른입니다. 서른에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으시죠?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다고요? 네. 아니, 이렇게 잘생긴 분이 여자친구가 없다고요? 왜 없나요? 글쎄요. 최근에 헤어지신 거죠? 아니요, 좀. 좀 됐다고요? 네네네. 문제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여자친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네. 어떤 분을 좋아하십니까? 저 좀 귀엽게 생기신 분? 귀엽게? 네. 귀엽고 또 아담하고 키를 잡고? 네네네. 혹시 네.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직업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연봉 한 3천 이상 되시죠? 네네네. 연봉 3천 이상 된대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여성 구독자 비율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30%가 여성 구독자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굉장히 미인분들이 많아요. 진짜로요. 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30살 서울에 거주지인 연봉 3천 이상 되시는 분이고 귀엽고 아담한 분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연락을 제가 중간에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많아요. 남편분이 물고기 좋아하면 아내분이 반대하고 아내분이 좋아하면은 남편분이 반대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같은 취미를 같은 분이 같이 사신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완전 물판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지 않겠어요? 네. 저는 탐방 가거나 여러 가지 다니다 보면은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고 서로 위생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기존에는 환수 체험이나 먹이주기 체험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일거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효자동 물생활 마스코트 나미가 있습니다. 나미야, 일로 오세요. 오늘은 나미를 위해서 나미야, 인사해야지. 형한테 갈래? 잘생기죠? 아이고. 형이 마음에 드나 봐요. 울어요. 조심해야 돼요. 울어요? 예, 굉장히 아파요. 울면은. 또 시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시계를 좋아하는데. 나 거기까지 올라가면 안 돼. 머리를 물어요. 그럼 다시 내려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개판이 됐어요, 이거. 얘가 해바라기 씨 좋아해갖고, 이렇게 네. 먹다 보면은 바닥에 많이 흘리고, 네. 이거 보세요. 하루에 먹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거를 주기적으로 청소 안 해주면, 앵무새 똥은 냄새는 안 나는데, 이게 또 벌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똥 보이시죠? 네. 이거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남의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남이야, 오늘 청소부터 하자. 오케이? 구독, 좋아요. 구독? 어디가?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자,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남이가 물통이 너무 지저분하네. 물통도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 물통을 열어주세요. 여기 밑에 당기고. 네. 그리고 여기 사로통도 여기다 좀 버려주세요. 너무 깨끗이 잘 닦고 계시네.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은 똥하고 여러 가지 많아요. 네, 빼시면 됩니다. 더럽죠? 네. 예,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로 이제 네. 통째로 이렇게 네. 감싸면 됩니다. 네. 이걸 쓰레기통에 싹 넣어주시면 돼요. 냄새는 안 나죠? 네. 예, 앵무새들이 냄새는 안 나요, 똥이. 그리고 또 저희 남에는 비늘도 안 나는 앵무새이기 때문에 키우기 굉장히 좋습니다. 비늘이 많이 날리면 키우기 힘들거든요. 근데 네. 이 코니라는 앵무새종은 비늘도 안 날리고 똥에서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키우기 좋아요. 그리고 되게 조용하네요, 생각보다.
아, 아닙니다. 조용한 아니요? 거 아닙니다. 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교육을 확실히 시켰어요. 아. 자, 요것도 살짝 닦아주세요. 지금은 아직 괜찮은데, 여름 되면은, 네. 좀 게을러갖고 똥을 늦게 채워주면은, 아. 이 똥에서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꼼꼼히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항 한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하시는데요. 아,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아,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착하시고 마음이 넓으세요. 아주 말끔해 뒀죠? 네. 아주 말끔하게 남의도 좋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끝났고요. 네. 다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같은 프로그램만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가시죠.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네네네. 시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아니, 지금 직업 의식이 너무 튼튼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나 봐. 이렇게 뭔가 찍으려고 자꾸 하시는데. 자, 아, 보이십니까? 아, 네. 아, 이게 참. 내가 이거 며칠 전부터 네.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하니까 벅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구독자분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는 안에 보면은 메다카들이 있어요. 메다카 네. 수반들을 이따 다 꺼낼 거예요. 아, 예. 네, 메다카들은 이렇게 밖에서 키워도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저 한숨을 쉬시지 마시고요. 지금 한숨 소리가 계속 나는데. 네. 요거를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저걸부터 꺼내주세요. 이쪽으로. 청소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뭐 이상한 게 많아요. 잡동사니가 많아요. 이거, 아이고. 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이쪽으로 꺼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겨울 동안 잡동사니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었거든요. 아, 장갑 드릴까요? 아, 네네네. 장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특별히 또 장갑까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장갑을 딱 끼고. 아, 오늘 날씨가 좋아갖고 햇볕이 너무 좋았네요. 이렇게 햇볕이 많이 받을 때 메다카들이 여기 밖에 들면은 산란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성수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메다카는 실외에서 키우는 게 좋고 여러분들은 베란다나 옥상에서 키워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키우고 있어요. 자,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일꾼이 오셨기 때문에 아, 지금 등치도 굉장히 커요. 키도 한 180은 되시는 것 같고 또 일단 젊잖아요. 저도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게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다 못하고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젊은 피가 오셨어요. 젊은 피. 우리 젊은 피가 오셨을 때는 이렇게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우, 바닥까지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나온 짐이 엄청나요. 아니, 무슨 이 작은 공간에서 뭐 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뭐? 누가 보면 이사하는 자겠어. 와, 몇 개월 동안 무거웠던 먼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천장 높이도 크고요. 여기도 어항이 하나 있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저 안에 보면은 저 수반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수반을 몇 개만 꺼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 수반이 있잖아요. 이거부터 하나 꺼내, 수반은 아니고요. 사회통이에요. 네. 무거울 겁니다. 네. 그 물이 좀 잔뜩 들어있어갖고 무거울 거예요. 자, 여기다 하나 올려보세요. 여기다가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져와 보세요. 네. 아, 우리 젊은 인권이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힘도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메다카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며갖고 이쪽도 이제 마저 치우고 여기다 쭉 놓을 거고요. 이 아래쪽에도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두 칸씩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내려보실래요? 아, 이런 것 같아요. 다 하셔야 됩니다. 아, 아주 좋아. 그 벽에다 완전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좀 반대쪽 벽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반대쪽 벽에다. 자. 오, 됐네. 이러면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네. 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 칸 놓고. 네. 또 여기다가 한 칸 놓고. 아, 좀 좁으려나? 좁나요? 걷기에는 좀 좁은 것 같은데요? 이거 더 안 들어가나? 아,
된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양쪽에 네. 이렇게 놔도 되고, 욕심을 버리겠다면은 한쪽에만 놓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식물 같은 것도 많이 내놓고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찍어봤고요. 나머지 정리는 제가 확실히 해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어느 정도 2차적인 정리가 끝났어요. 제가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렇게 젊은 피가 오셔갖고 열심히. 자, 요게 1부가 끝났습니다. 2부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갖고 네, 언제 네, 네. 쉬세요? 휴무일이? 보통 주말에 쉬어요. 아, 주말에? 네.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오셔갖고 와도 이제 완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